잉여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아이브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아이브 타워에 제가 놀러 왔습니다. 어? 어? 설마 저 뒷모습? 어? 설마 아이브 멤버 아님? 어? 뒷모습이 엄청 예쁜데? 어? 저기요. 네? 뭐야 목소리가 뭐야? 아이브 멤버는 아닌 것 같은데. 저기요. 아이브 신멤버예요? 신멤버요? 네? 아이브의 새로운 멤버가? 어허. 아이브 신멤버 장발상이에요. 장발장. 어? 잠깐만! 설마! 어, 저 뒷모습은 설마 내가 정말 좋아하는 장원영님! 저기요! 아! 제 친구 신발장이에요. 신발장! 안녕하세요, 신발장이에요. 장원영인 줄 아셨나 본데. 절대 아니지. 숨 참고 넥슬라이스. 오늘은 제가 아이브 노래를 평소에 굉장히 즐겨 듣는데요, 그래서 오늘 아이브 타워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테이지는 어? 이거 아이브 데뷔곡 11이다 11 노래 알아? 네. 한번 불러주세요. 뭐였죠? 나 이거잖아. 난 몰라. 11 노래 참 좋아하는데. 야, 어 뭐야? 11은 몇 년도에 나왔나요? 헐. 2021년. 21년이야? 21년이다. 오. 그리고 8월 30일은 누구의 생일인가요? 장원영이죠. 어떻게 알아? 장원영은 2004년 8월 31일 생입니다. 야, 너 진짜 오. 아이브 팬이로구나. 아마도요. 한번 쳐보고 올게요. 아, 뭐야, 검색한 거였어? 이건 뭐야? 11 앨범에 들어가 있는 수록곡은 무엇일까요? 테이크잇이랑 마이 세리 Satisfaction. 영어 어렵네요. 자, 저는 제가 아는 단어인 테이크잇으로 가겠습니다. 어, 맞았어. 좀가. 내가 진짜 근데 진짜 좋아하거든 아이브 노래와. 그래요? 어. 특히 나는 이서님을 제일 좋아해. 귀엽거든. 어, 엄청. 맞아. 넌 누구 좋아해 아이브 멤버 중에서? 당연히 장발장이라고 하진 않겠지? 장발장이에요. 야, 헐, 완전 이쁜 아이브님의 사진이 있어. 이분은 누구지? 아, 리즈님 같은데. 와, 엄청 이쁘다. 야, 밟지 마. 야, 얼굴을 왜 밟아. 야, 밟지 마 얼굴은. 저 안 밟았는데요. 너 발냄새 날 것 같아. 들로 가. 밟지 마. 아유, 어차피 같이 친구 사이라 괜찮아요. 뭐 친구야. 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소리다. 아, 러브 다이브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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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발장님은 지금 러브 다이브 하느라 바빠요. 그냥 다이브 하신 다이브가 아니라 넥슬라이스겠지. 숨참고 넥슬라이스. 여기 글씨가 써져 있는데? 어, 뭐야? 어, 위에서 보니까 러브 다이브라고 써져 있음. 러브 오. 다이브. 어, 뭐야 그러네. 이거. 하얀색만 밟아야 돼. 어, 형! 숨차고 러브다이브. 자, 다음 노래는 뭐가 있을지 너무 기대돼. 뭐야? 러브다이브는 어떤 신을 모티브로 만든 노래인가요? 나 이거 알아. 나르시즘을 표현하는 노래거든 이게. 그래서 나르키소스일걸? 어, 맞았어. 나르키소스? 그리고 러브다이브의 수록곡은 무엇인가요? 나 이거 알아. 이것도 알아. 로야림. 뭘? 아, 나 진짜 담미오. 나 오늘부터 그거 할래. 악플 쓸래. 담미 유튜브 가서. 아니, 왜 그래? 너 아직도 안 썼어? 원영님을 사칭하고 다닌다니. 왜 그래? 나 어제도 썼어. 그리고 우리 멤버 중에 요루루 알지? 어. 얘는 막 거울 보더니 내가 뭐 안유진이 닮았다나 뭐라나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요루루 뭐? 내가 닉네임 바꿔가지고 악플 썼잖아. 잘했어. 그런 애는 좀 참교육을 당해야 돼. 나 토초야. 어? 애프터 라이크다. 이 노래 나 좋아하거든 얘들아. 에이, 다음 또. 오, 다음 난 예예예. 너 팬 아니지?
노래를 엽기송처럼 불러. 아, 이 안전이 회오리네. 아! 미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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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러. 얼음이야 얼음. 떠나지 마. 애프터 라이크 뮤비에 나오는 여섯 가지의 색깔은 순서 상관없이 빨강, 노랑, 초록, 파랑, 연파랑, 핑크, 빨강, 주황, 연두, 파랑. 이거 어떻게 알아? 그냥 넘어가자. 안 되네? 뮤비를 보고 올까? 보라? 여기다! 아니야. 자, 가을 파트의 배경 색깔은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 오, 이분은 가을이다, 가을. 가을이다. 와, 팬이에요. 얼굴을 밟으면 안 돼. 왜냐하면 얼굴이 너무 예쁘시거든. 얘들아, 나 자신이 없어. 지금이야! 좋아요. 해보? 네? 이게 뭐야? 한번 떨어지면 태초로 간다는 그 구간이구만. 조심해. 거기 조금 눈물 나. 으아! 다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성공하고. 뭐야? 뭔데? 아, 뭐야? 여기까지 끝이었으나 하, 한 단계를 더 만들었구만. 이거 키치? 아이브의 키치 노래다. 나 정말 좋아하는 노래지. 한번 불러줘. 부를 수가 없어. 너무 어렵거든 이 노래는. 키치키치키치키치키? 너 팬 아니지? 나 기억이 안 나. 드디어 찾았다. 이거 한 달 전 노래야. 그래? 그래. 와, 이제 마지막 탄이라고 진짜 어려운걸? 다리 타고 올라가고. 와, 진짜 어렵게 만들었다. 우린 달라, 특별한 게 좋아. 내가 보낸 TM을 읽고 나서 답이 없는 게 내 답이야. 키치가 발매된 날은 4월 27일 맞겠지? 하! 아! 아, 요즘 노래다. IM이야. 문이 있네. 뭐야? 다른 문을 열어. 따라갈 필요는 없어. 이 노래 알아, 얘들아? 아. 어? 왔구나, 드디어. 장원영이 있네, 여기? 장원영은 로블록스 캐릭터로 서 있어. 우리 원영이 언니. 이쁘면 언니긴 하지. 넌 너의 길로, 난 나의 길로. 하루마다, 하루하루마다. 이 노래다. 근데 요즘 노래라서 잘 몰라. 색이 달라진 느낌, 밝게 빛이 나는 길을 찾아. 오, 가사가 굉장히 좋구만. 터널을 지나서. 어, 장발장씨 여기 계셨군요. 아, 안녕하세요, 장발장입니다. 넌 그냥 믿으면 돼. 야, 노래가사 따라가, 노래가사 따라가, 노래가사 따라가. 보이는 어디지? 왼쪽 오른쪽? 왼쪽부터. 자, 노래가사 따라가. 촵. 어, 여기였구나. 자, 뭐야? 헐? 얘들아, 끝난 거야? 됐어! 예! 예! 드디어 깼어! 정말 높고 힘들었어. 무려 거의 3시간 만에 깬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신발장 씨와 장발장 씨와 함께, 자, 아이브 타워, 절대 못 깬 아이브 케어를 클리어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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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아 고마워. 스프링이 없었으면 못 깼을 거야. 뿅.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